매서운 추위 속 축제가 한창인데요. 꽁꽁 언 빙판을 걷는 기분 아슬하고 짜릿합니다. 겨울 한탄강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깐 스톱. 가시면서 좌우 한번 보세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잘 보시면 성냥개비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연필같이 생겼잖아요. 기둥같이 생겼다 해서 기둥주자에 형상상자를 써 주상절리라고 해요. 이런 모습들 어디 가서 보셨나요? 제주도. 그렇죠. 와, 이 정도 사이즈면 디자이너가 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를 무등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등산은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멤버가 됐는데요. 지질공원이라고요? 뭐죠? 낯선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공원과는 다른 지구 역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유산. 지질공원의 가치와 매력을 찾아 지금부터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세계 58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파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긴장된 분위기 속에 8년을 공들인 무등산권이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The UNESCO Global Geoparks, we have the slogan, which is celebrating Earth heritage,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and that really embodies what a geopark is. Every year we get new ones because it's a popular label. And for example, in Korea, we already have like 3 UNESCO Global Geoparks as well.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지질공원 전 세계 38개국에 140개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주와 청송 그리고 무등산권이 있습니다. 무등산 정상에 올라볼까요? 산 아래와는 달리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은 기둥은 오랜 시간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면서 우뚝 살아남았습니다. 서로 포개지고 엉키면서 만들어낸 비경. 한눈에 담으려니 아, 정말 벅찬데요. 무등산권이 세계 지질공원이 된 데에는 주상절리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에 있는 주상절리대는 세계 어딜 가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귀하다고 합니다. Well, I was there a few months ago. It's first, it's landscape. They are a fascinating landscape everywhere. I remember the landscape. I was extremely impressed by the basalt column sites that you have, and for me, I have not a lot of experience. For me, it's something huge. Yeah, it's probably the biggest that I have never seen in the world. 한마디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큰 주상절리 수지 있느냐 해가지고 아주 좀 경이롭다 이야기를 했죠. 주상절리는 대부분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푸른 해안을 따라 펼쳐진 제주 주상절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지만 무등산과 비교하면 훨씬 어린 나이. 신생대 4기에 형성되었는데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한 덩어리래요. 부채꼴 모양으로 사방에 펼쳐져 있는 주상절리도 있습니다. 양남 주상절리는 그야말로 한 송이 해구. 바다 위에 곱게 핀 것이 동해의 꽃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립니다. 북아일랜드에는 주상절리 하나로 잘 나가는 관광지가 된 곳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코즈웨이. 4만 개의 대규모 주상절리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불가사의 인정. 계단처럼 이어져 있는 주상절리를 고이 모시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밟고 다닐 수 있는데요.
모양이 각이 딱 잡힌 선명한 육각형이네요. 재서 만든 것처럼 반듯반듯 일정한 형태. 와, 이게 정녕 자연의 솜씨일까요? The two sites are quite different because there's a Mudang Zan, you have these very big columns, very, very, I don't think I've seen anything bigger anywhere else in the world. But at the Jan's Causeway, of course, it's a very spectacular site because it's on this dramatic coast that we have in Northeast Ireland. Jan's Causeway was formed by an old Irish giant called Finn McCool that got trapped in a valley and formed a lake and was able to cool very, very slowly. And as the lava cooled very slowly, it formed these magnificent 무등산권 세계 지질 공원을 성사시킨 허민 교수. 지질학자의 눈에 비친 주상절리는 절경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지구의 역사를 읽어내립니다. 보시면은 한쪽 면 사이즈가 평균 한 3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무등산은 이 육각형의 한 면이 평균 2m가 넘고 그리고 광석대는 7m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30개국에 비교를 해봤는데 이 무등산의 주상절리대는 세계 최대 크기의 주상절리다라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주상절리의 재료는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 식는 속도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모양과 굵기를 가지는데요. 대부분은 벌집과 비슷한 구조여서 허니페이퍼라고도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던 중생대 백악기. 이곳에는 세 번 이상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무등산을 뒤덮었는데요. 마그마가 재가 되고 굳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주상절리를 남기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했던 점이 한 가지가 굉장히 두껍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한 기둥이. 근데 이 기둥의 그런 두께는 뭐가 결정하냐면 얼마나 화산재가 두껍게 쌓였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두껍게 쌓였기 때문에 굵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이고 8천만 년 전 한반도는 지구상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땅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화순 고인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돌의 무게, 무려 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화순의 고인돌이 그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5년 그대로 있고 또한 특히 이곳처럼 채석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돌을 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멀리 갈 수는 없으니 주변에 있던 암석을 가져다 썼겠죠? 이 돌도 무등산 주상절리와 같은 응유암입니다. 그래서 이 응유암은 이제 층층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여기 이곳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돌을 떼어내려고 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돌 같은 경우는 이미 떼어내가지고 무덤으로 만들기 위해서 덮개돌이 필요, 큰 덮개돌이 필요했는데 그 덮개돌을 이제 떼어서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이제 비스듬하게 세우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보존이 중요한 세계유산과는 달리 지질공원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이 있고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공통점은 이것을 보존하고 교육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세계지질공원은 이 두 가지에다가 이걸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게 또 목적이 있어요. 천불천탑의 전설이 깃든 운주산은 무등산권의 지질 명소입니다. 탑과 불상들, 좀 어지러울 정도로 많죠? 여기도 무등산 주상절리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돌을 썼나 봤더니 이것도 응유암이랍니다. 상자처럼 층층이 쌓인 암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불상을 만들 수 없었겠죠?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화산 재가 날아오면서 뭐 재만 날아온 게 아니고 돌도 날아왔을 거고 먼지도 쌓였을 것이고 그런 게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마치 떡시루처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떼어내서 탑하고 불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나란히 누운 와불. 와불이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운주사의 석불은 불국사의 석굴암과 비교해보면 납작하고 형태가 불분명합니다. 그건 재료의 차이.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응애암의 특성을 우리 조상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탑하고 불상들이 많다 보니까 돌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여기가 바위들이 전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바위들이 켜켜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가지고 떼어내서 천 개의 불상하고 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자연을 이용해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역사, 문화를 함께 배우고 그 지역에 숨겨진 다양한 스토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지질공원은 땅의 이야기지만 결국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Geotourism is like geo park. We have the word geo inside. Geotourism is a tourism which offers to visitor to discover on a respectful way, all the components of a territory, geology, na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local products. And geotourism is there. It's an evolution of ecotourism.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가장 뜨거운 나라 베트남. 매년 7%대의 경제성장률이 말해주듯 활기가 넘칩니다. 하노이의 구경거리 하면 오토바이죠. 베트남은 등록된 오토바이만 해도 인구수의 절반인 4,500만 대를 넘는다고 합니다. 쌀 수출이 감소하면서 농업 대신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베트남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동반과 카오방, 두 개의 세계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복잡한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300km. 가장 최근에 인증을 받은 카오방으로 향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악지대인데요. 꼬박 8시간, 아슬아슬한 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피라미드처럼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험준한 산과 울창한 숲을 방패삼아 베트남 전쟁 때는 적군의 눈을 피해 기지를 세우고 은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곳곳에 거대한 석회암 동굴을 볼 수 있는데요. 지각 발달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카오방 지질공원을 대표하는 반족 폭포입니다. 아시아 최대, 세계에서는 네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높이 30m 혹은 300m입니다. 계단형의 석회암 위로 떨어지는 하얀 물보라 장마. 신비롭습니다. This is really famous not only in Vietnam and around the world. Before the recognition of the UNESCO Global Geopark, then this is like an added value to this area. 강의 왼쪽은 베트남, 오른쪽은 중국. 반족 폭포는 이중국적인데요.
베트남 쪽에서 보면 폭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국경 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이좋게 관광지를 공유하고 있네요.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after receiving the UNESCO label and we have received many positive signs for the tourism activities. And this year, after receiving the UNESCO label, the number of visitors come to Kavang come to visit the geopark increased sharply, especially the foreigners, more than 85%.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답게 카오방 지질공원에도 텅스텐 광산이 있습니다. 이곳엔 아직도 191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향이 남아있는데요. 한때 화려했을 멋들어진 서양식 저택. 당시의 풍경을 잠깐 상상해볼까요? 프랑스인 감독관들은 발코니에 서서 노동자들을 감시합니다. 지금은 나무로 우거진 이곳이 모두 광산이었는데요.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해도 채석 작업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텅스텐은 매우 가볍고 마모되지 않은 성질 때문에 최고의 합금 재료로 쓰이는데요. 지금도 베트남은 텅스텐 수출국입니다. 그 뭐 텅스텐이든 구리든 금이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광물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물질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보면은 반짝이는 게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반짝이는 거. 이 반짝이는 게 텅스텐인 거죠. 쇠같이. 쇠같이. 광산은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폐광됐지만 당시의 모습은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데요. 식민지 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은 쓸쓸한 폐허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의 최북단, 중국과의 국경이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금성홍기가 힘차게 펄럭이는데요. 이 탑은 식민지 시절 프랑스가 요새로 삼았던 곳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계단식 논. 척박한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농사철이 끝나도 손은 쉴 틈이 없네요. 와와 진정. 지나는 차소리에 놀랐나 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풍경. 왠지 반갑습니다. 전 세계 140개의 세계 지질공원. 저마다 다른 140가지의 색깔을 자랑하는데요. 베트남의 색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 오토바이 투어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최초의 동반 지질공원을 찾아 출발! 동반 카르스트 대지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풀 네임에 걸맞는 이곳은 카르스트 지형의 보물 창고죠. 뾰족한 봉우리들과 숨바꼭질하듯 레이스를 펼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대지의 파노라마. 지루할 틈을 주지 않네요. 베트남의 최북단,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 대자연의 특별한 선물을 마주하면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최근 이곳엔 외지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And with the motorbike you can really see the mountain villages. With the car you cannot, because you cannot drive there.
With the motorbike, you can really see the local stuff. Yeah, and then you can see the very nice the sight. Yeah, exactly. Yeah. And then also you can go up the top of the mountain and you can see the towns. Mm-hmm. Motorcycle, you're part of the environment, right? You're part of it. It's open. It's free. In a car, it's a bit more locked. You're in a box. Yeah. And then our guide has has graciously taken us to some of the local villages, so we get to see how Vietnamese village life is. Mm. But on a motorbike, it's also the travel between the places, which becomes part of the experience in the journey. Mm, yeah. So every second is kind of an experience. Mm. In a car, it's kind of going from place to place. Okay. On a bike, the travel is the part of the adventure. 길에서 만난 친구는 오토바이 여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How to get the more and more so the how to develop our geology park something like that. Cool. Can you explain? You're a geologist. Why are some of the black rocks that stick out of the fields like the black? So okay, this is the bedrock, the limestone. Right. Limestone very very soft. Yeah. Yeah. But then very quickly the weathering. Do you know weathering? The weathering. Yeah. Weathering by the wind. Yeah. Weathering by the rain. Right. Yeah. Weathering. Oh, okay. It's very sensitive to weathering. Yeah. And then also get this area very quickly the shaft. Yeah. It's like it's cool when you use hydrochloric acid on limestone. It fizzes. Good. Yeah. You explain that.화장에서 동반 지질 공원을 향해 2시간 더 북쪽으로 달립니다. 가는 곳마다 세계 지질 공원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요. 오지였던 마을이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후엔 어떤 변화를 맞았을까요? 식당을 운영하는 판턴 씨를 만났습니다. Actually, when the UNESCO came to this area, from beginning local people don't know. Oh. But when there are more tourists come to this place, as well there are more news from the government. Oh yeah. Local people start to know about this place, and thus they start also to manage to learn about tourist skill, and they wish to do the business in tourism. Okay.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최초의 세계 지질 공원임을 알리는 광고판이 식당 한쪽을 꽉 채웠습니다. 지질 공원의 기본 정신은 파트너십.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We are proud of our country. We are proud of Azang. Special Azang Geopark Plateau. We are staying here. We are living here, and we wish to protect this area as a geopark plateau. And we want to keep this place to be beauty, to be beautiful in the long term. 지질 공원의 탄생지 유럽. 눈 덮인 알프스에서부터 삼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몽트리옹 호수까지 다양한 겨울 풍경 속에 자리한 샤블레 지질 공원. 호수는 그야말로 온통 눈 천지. 하지만 이곳이 원래부터 호수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We are here, and the screw has come from there, gone down, and cut the river that was going down there. Okay. And so before, until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there was just a river. And then the screw took place. It has, the rocks have fallen around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Just the 16th century? Yes. I was surprising, but this wreck just
So made by just after 60 centuries. Oh, not old, yeah, not that, more than 60 centuries. Yeah. It's very close, very young. Very young. Right. On the geology.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가르는 서유럽 최대 호수 레만호. 여객선엔 두 나라 국기가 사이좋게 달려 있습니다. 레만호는 샤블레 지질공원의 명소 중 하나인데요. 크기가 서울에 버금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바다가 아닌가요? 레만호 뒤로 솟은 알프스 산맥은 유명한 천연 광천수의 발원지이기도 한데요. 호숫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레만호 물을 식수원으로 씁니다. 만년설이 녹아 호수가 되고 그 물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요.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고 즐기는 물이고 관광산업의 원천이 되는 물이니 오염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겠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질 좋은 와인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달려 물길은 하나가 됩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지질공원처럼 말이죠.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시작된 독일. 과거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불칸 아이펠 지역은 일명 마르라 불리는 독특한 칼데라호로 유명합니다. 마르는 용암이 겉으로 분출되지 않아 화산체가 높지 않고 아담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미 땅속에서 마그마가 물과 만나 한 번의 폭발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불칸 아이펠에 있는 수백 개의 마르 중 물이 차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마르는 말 그대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칼데라 형성되고 그 주변이 도는 모양으로 하나의 언덕배기가 만들어진 게 특징인데 약 200개의 마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12개가 지금 현재 물이 고여 있다는 거죠. 또 특징이 뭐냐면 이곳은 대부분 평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라산이나 백두산은 대부분 산 정상에 있잖아요. 칼데라. 그래서 평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가가기 쉽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지질 건강이 더 활성화되고. 이곳에는 며칠씩 묵으면서 호수를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for? One day or? No, four nights. Four nights? Yeah, four nights. Five days. Especially here in Vulcan Eiffel. In Vulcan Eiffel, yes. I mean, it's nice weather like today, you can take a walk. And now you're following the volcano path. And you like hiking and going with the trails. Yes. Hiking, cycling. Wow. Wow.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데 그중 50만 명이 체류형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오덴발트에는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2.6km 길이의 작은 숲은 평소에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숲은 2002년부터 2년에 한 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예술가들이 지질과 생태를 주제로 곳곳에 작품을 남기는데요. 꼼꼼하게 배치된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숲과 어우러집니다. This trail is a very good example how to connect different topics related to the geopark and also to arts. We have art pieces which deal with ecology and we have also connection to music.
As you know, Gwayagam is very, very traditional Korean. Yeah, it's wonderful instrument. Korean music. Yeah. Oh, really? Sometimes so, nice sounds from but now so many talents. 먼 외국의 숲에서 만나는 가야금이란. 그래도 포즈는 좀. We have been working with several Korean artists here since we started. Even in the first forest art pass, Korean artists had a strong impact in our forest art project here, and we are working with them on a global nomadic art project for several years now. 예술가들과 지질공원의 협업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아트트레일은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덴발트 지질공원에는 30개가 넘는 트레일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이킹 트레일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인데요. 바위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Sea of Rock. 돌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지질 형성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등산 너덜과도 닮아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무등산은 우에 정상에 있는 입석대, 서석대 같은 주상절리의 모양들이 비바람과 우에 그 풍화 침식돼가지고 밑에 굴러 떨어진 것들이고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약 3억 4천만 년 전에 고생대 때 이 대륙이 충돌하면서 마그마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것이 굳어지면서 이러한 돌 뭉치를 만들었고 이것들이 이제 중생대 그다음에 신생대를 거쳐 가지고 빙하시대 이후에 또 우르르 쾅쾅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돌을 건축 자재로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버려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So we have a wonderful combination of earth history which has formed the landscape and the Roman history which is our connection to culture and also the surrounding because we are in a nature conservation area again. And we have the local people involved because we have built together with them the information center and we have also local geopark on site guides here. So the combination, the philosophy, the holistic approach of the geopark is perfectly implemented here. 산 능선을 따라 흘러내린 돌 무더기는 특이한 지형을 보여주는데요. 주상절리의 미래, 너덜입니다.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의 흔적을 담고 있는데요. 주상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나와 너덜로 붕괴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틈새가 많은 너덜의 돌 사이를 돌아다니던 공기는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급격히 열기를 빼앗기는데요. 이때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바위 틈, 풍열을 만듭니다. 겨울엔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여름엔 서늘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돌틈의 공기와 바깥 공기의 온도차가 많게는 27도라고 합니다. 수천만 년의 역사를 품은 돌은 화순 공룡 화석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등산권 지질 명소로 이미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더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 서유리 공룡 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 육식 공룡, 수강류 발자국이 굉장히 밀집되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백악기 공룡은 무슨 사정이 있어 걷다가 뛰었을까요? 혹시 폭발하는 화산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갔던 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뛰어야 했을까? 공룡이 뛸 때 어느 정도 그 가속도가 붙는지를
세계 최초로 그걸 계산을 해냈고 이제 그 내용이 국제 논문에 실리면서 이미 세계의 그런 공룡 전문가들은 이 서유리 공룡 화석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지질 명소, 화순 적벽. 수려한 절경으로 유명한 이곳이 지질 명소가 된 이유는 드러난 절벽 아래 물속 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호수 아래로 수천만 년에 걸쳐 흙과 모래가 쌓였는데요. 약 30m, 건물로 치면 10층 높이의 퇴적층이 존재합니다. 서유리 공룡 화석지에 보면은 공룡 발자국인 퇴적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퇴적층을 그대로 연결하면 적벽에 있는 층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같은 시대에 같은 층이 만들어져 켜켜이 쌓였는데 이후에 이제 지각이 변하고 해가지고 길이 단층이 나고 그것들이 길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죠. 땅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 지질 여행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Yeah, this kind of fossils. Okay? Yeah, yeah, this fossils. Fossils everywhere, very, very much. 조개 같은 조개, 조개 같은 화석. Okay. Yeah. Okay, this is Black Airport. Yeah, it's very, yeah, 알다시피 이 지역은 베트남의 북부 지역이고 완전히 내륙이죠. 그런데 옛날에 2억 년 전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다는 거죠. 이 증거가 이 화석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대의 바다를 품은 담벼락이네요. 돌들에게도 다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덩치의 바위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알프스 빙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여행이 시작됐죠. 한 200km쯤? 산골짜기를 지나고 호수를 지나 수만 년의 시간 여행 끝에 이곳에 왔답니다. 이 녀석은 화산탄인데요. 무게가 120톤이 넘습니다. 전 원래 이렇게 컸던 건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떼굴떼굴 구르다 보니 커졌습니다. 눈덩이가 불어난 것처럼 말이죠. 덕분에 제 안에는 여러 개의 퇴적층이 있답니다. This material and this is the same. When you do a chemical analysis of those three materials, it's always the same. It's only the difference is the type. The process of sedimentation of cooling down is different. Yes. 앞으로는 지질 여행을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탄강에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암석이 있는데요. 이 용암이 천천히 식으면 이 가스가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가스가 다 빠져나가서 구멍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빠져나갈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굳어요. 그러면 그 가스가 그대로 거기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있던 자리가 구멍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빨리 식고 왜 천천히 식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온도 차이예요.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빨리 식겠죠. 예, 용암이 천도씨 용암이 흘러나왔는데 이 표면하고 만나면 빨리 식어요.
그래서 이 암석으로 봐서 이것이 바깥에 있었는지 이것이 바깥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어떤 게 바깥에 있었어요? 맞아요. 다 졸업장 드려야 됩니다. 백정입니다. 힘들지 않고 그냥 해설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어렵지가 않고 현모암하고 화강암도 알게 됐고 확실하게 알게 됐고 현모암이 검은 바위라는 것도 알게 됐고 다시 한번 학교 때는 바위여서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비연기 바위가 엄청 이제 한번 또 날씨 좋을 때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한번. 네. 추운 겨울을 뜨겁게 보내는 사람들.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을까요? 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2대, 3대, 4대까지도 걸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많은 관광객분들이 패턴이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층이 다양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DMZ 안보 관광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지질공원이라든가 자연경관을 위주로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관광 트렌드는 이제 그냥 둘러보는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형태의 사실 관광이었죠. 좋은 경치를 그냥 관망한다든지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직접 행동해보는 쪽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 트렌드에 이 지질공원 콘텐츠가 굉장히 잘 맞다 이런 생각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현장평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최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세계지질공원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뛰어난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소들을 지금까지 부각시키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포천군과 함께 지질공원 명소를 잘 찾아내서 이것을 부각시키고 또 유네스코 실사를 대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실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이 시작된 지 15년째. 6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유산과 비교하면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인데요. 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목표 때문에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에서도 매년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Because many people are looking on the UNESCO label. And when they see the UNESCO label, they think, okay, there is a UNESCO designated area. This must be something special. This is a place where we must go. And this we can inspire. Yes, we think that there is an increasing community that come to our area because we are a UNESCO area. 내년엔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열립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낸 성과인데요. 그만큼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유네스코는 그 특히 잘 알려진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또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각종 그 인증사업들을 많이 해서 세계 시민들한테 많이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지질공원 사업이 비교적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유네스코 인증 사업 중에서 좀 잘못된 단점은 이 보완해서 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중요한 인증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최근에 그 떠오르는 사업이 아닌가. First of all, this is how we did it. We first of all focused on the inland tourism to make the area an important destination for the inland tourism. Maybe this should be first in the first stage a focus for Muriyongsan to let to know all the South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 that Muriyongsan is a geopark. That Muriyongsan is an area which is recognized
by the world community, by UNESCO. 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멋진 경관만을 즐기면서 그저 사진 몇 장 찍고 가는 관광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죠. 세계 지질공원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지. 무등산권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광주가 말로만 하여튼 국제적인 도시가 된 게 아니고 이런 무등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스스로 조금 많이 보완도 하시고 또 발굴도 하시고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하고 지질 무등산 지질공원이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참 그 국제적인 그 네트워킹을 좀 잘 그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세계유산과 더불어 세계지질공원은 지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근세사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질공원으로 해서 그동안에 약간 이런 그 광주 시민이 그 가졌던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이나 슬픔을 이 지질공원이라는 밝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찬스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인간이든 한 지질공원은 영원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지질공원이라는 굉장히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참여형으로 가지고 있고 광주를 이해하는데 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도시에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죠. 바쁜 일상 속 당신의 여행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힐링 여행? 여행자와 여행지가 모두 즐거운 착한 여행?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볼까요?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에서 그 속에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행은 어떤가요?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을 색다른 여행. 지오 투어리즘. 함께 하실래요? Lie away.